야, 이 박사야기! 야, 이 진짜! 야! 화장품 뭐가! 이거! 야, 이 뭐가 이거! 니가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내가 박상학이하고 여러 번 내가 부딪히고 했는데요. 2008년부터 부딪혔어요. 그래, 박상학이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저렇게 하고. 남북관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대북전단을 자제라는 것은 사편이다. 그건 입법 취지 맞다. 다만 이제 개별 행동에 대한 좀 과한 규제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네. 그 법은 맞는데 전단 자체를 못 보내게 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모순적 판결이에요. 이게 뭐야? 서울의 소리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보자 해서 한남동 우리 농성장에서 풍선을 띄워서 아. 김건인의 집이 되지 않아 바람 그쪽으로 불 때 해가지고 우리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보자 해서 우리 백룡 대표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 표현의 자유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북한의 김정은 문제라면 남한의 윤석열 문제지 않냐? 관저에다 그냥 보내? 이제 우리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이 매우 싫어해서 풍선을 보낸다 이렇게 박상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80%가 윤석열을 매우 싫어하니까 내일아! 정말 잠을 못 자고 어제 자다 깨다 그 풍선이 오고 뭐 확성기를 틀고 이제 폭탄이 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살다 살다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똥물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학교로도 떨어지고 주차장으로도 떨어지고 차이로도 떨어지고 보니까 오늘은 용산 집무실 600m까지도 떨어졌던데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 시민들은 진짜 길 가다가 머리로 떨어질 수도 그렇지. 있고요 맞아요. 지붕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업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차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차로 떨어져서 유리창 깨졌어요. 유리창이 깨졌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빨리 끌어내려야 돼. 탄핵소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절박한 이유. 이러다 정말 전쟁 납니다. 전쟁이라는 게 뭐 일제히 막 전면전을 시작하는 전쟁도 있었겠지만 보면 이런 막 사소한 갈등이나 공방하다가 국지전 발생하고 그러다가 전면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네. 내가 박상학이하고 여러 번 내가 부딪히고 네. 했는데요. 2008년부터 부딪혔어요 박상학하고. 근데 박상학이 지금 표현의 자유라고 저렇게 하고 바다에다가 막 그 쌀 넣어가지고 던지지 않아요. 이거 오물투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게 뭐... 바다에다가 막 페트병 막 던지는 네. 것도 이것도 무슨 법에 걸릴 것 같아요. 해양투기잖아. 해양투기. 예, 이게 예. 합법이라고 하는 건지 제가 오늘 국리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도 안진걸 소장님이랑 양해상 목사님이랑 표현의 자리를 늘어보자 해서 한남동 우리 농성장에서 풍선을 띄워서 아. 김건인의 집이 되지 않아 바람 그쪽으로 불 때 해가지고 우리도 표현의 자리를 늘어보자 해서 제가 그 서울청이랑 네. 용산경찰서에 준비를 해달라 우리도 띄울 테니까 우리도 표현의 자유를 누려보겠다 했는데 어때요? 안진걸 소장님 어때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죠 네. 똑같이 하는 거죠 아니 뭐 아, 사실 현재 네. 판결은 네. 남북관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대북전단을 자제라는 것은 합헌이다 그건 입법 취지는 맞다 다만 이제 개별 행동에 대한 좀 과한 규제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 법은 맞는데 전단 자체를 못 보내게 하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 이렇게 한 거니까 굉장히 모순적 판결이에요 이게 뭐야 그게 취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맞으면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래야지. 금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거기에다가 막 대안도 제시해놨어요 뭐 경찰이 뭐 대화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사도 뭐 진짜 대화를 웃겨. 하고 협상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군놈들이 계속 보내면요 지금 뭐 이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만약에 진짜 접경지역에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열받아가지고 네, 네. 정말 그래서 저희는 현충일에도 양해상 목사님과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남한을 뭐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하면 북한도 오물풍선이 뭡니까? 아무래도 한겨레에게 화가 난다더라도 어린이 학교에 떨어지고 지금 선량 시민의 차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차라리 용산에만 딱 보내든지 왜 여기저기 보냅니까? 그래서 북한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뭐 그동안 남북관계 기대가 물거품되고 미국이 계속 나쁜이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오물풍선은 이렇게 되면 MZ세대들에게 북한이 더 굉장히 악의 그렇죠. 세력으로 그렇죠. 비춰집니다. 네. 이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도 굉장히 악의 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무슨 똥이나 뿌린 세력으로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네. 황당합니까? 차라리 용산에다가
그냥 윤석열 비판하는 전단을 뿌리세요. 나만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우리 백은영 대표님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래, 표현의 자유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북한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북한의 김정일 문제라면 남한의 윤석열 문제지 않냐. 관저에다 그냥 보내? 네,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지금 규탄하고 있지 않냐, 너 당신을.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무슨 중앙아시아 순방 또 한 시간 한 반 가까이 또 늦은 모양이에요.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살다 살다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번 늦고 매번 술 먹고 출퇴근도 안 하는 자 당장 해고야 하고 우리가 보내버리자고요. 제 관저하고 용산 집무실에다가. 그래요. 우리는 뭐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율이 어떤 데 30% 어떤 데 20% 좀 넘는데 네. 리얼미터에서 오늘 국민이 아침에 30% 이제 우리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이 매우 싫어해서 풍선을 보낸다 이렇게 박상하기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 80%가 윤석열을 매우 싫어하니까 우리도 보내서 여기서 뛰어가지고 저 부산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북한이 잘한다고 또 하지도 않지만 예, 북한의 독재정권 윤석열이 북한 김정은을 따라서 가는 독재정권 이 부분뿐 아니라 지금 궁지에 몰려있잖아요. 김건희 뭐 소환 조사 등등 해가지고 지지율은 낮지 총선은 지고 하니까 지금 활로가 없어. 활로가 없으니까 이걸 박상하기가 이걸 전단 뿌려서 북한이 대응하니까 이걸 막아서 국민들이 정말 걱정 없이 안정되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더 부풀려가지고 이제 확성기 틀고 또 뭐 저쪽엔 뭐 할지 모르겠어요.